예비지 커지면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 상승기에 본격 접어든 지난해 중도 해지율은 예년보다 10%가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약정금리 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중도 해지 이유를 손볼 방침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지난 5년간 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연평균 135만 건입니다. 해마다 은행 적금 신규 가입은 900만 건 수준으로 당의 100명 중 15명은 적금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도별로 130만 건을 유지하던 적금 중도 해지 건수가 143만 건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이제 그 적금을 깨면은 그거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네 그래서 언제든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금리가 수신 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해 적금 해지로 유동성을 충당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옮겨 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적금 중도 해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의 적금 중도 해지율은 약정 이율 대비 평균 28%에 불과합니다. 연 2% 금리로 1년짜리 정기 적금을 6개월 만에 해지했다면 4대 은행별로도 최소 0.33%에서 0.6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납입기간이 두 달이든 열 달이든 해지 시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대 약정금리 대비 80%까지 보장해주는 호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차감 부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은행권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